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최근 대학이나 직장의 성범죄 관련 사건 보도가 유독히 많은데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경찰청이 오늘이죠. 성폭력을 뿌리뽑겠다면서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성폭력 수사 인력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려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직접 인지수사를 벌이고 피해자 신고가 없더라도 가해자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하는 겁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매일 저녁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씩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를 드리고 있지요.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피해자 신고가 없더라도 경찰이 첩보를 입수해서 가해자를 처벌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것으로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경찰이 피해자 신고가 없어도 인지수사를 통해서 가해자를 처벌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것으로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2월 24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면도기가 있습니다. 곡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곡면에 완벽하게 밀착되거나 플렉스볼 기술로 새롭게 탄생한 퓨전 프로글라이드 턱선을 따라 반응하는 질레트 최적의 밀착 면도 지금 프로글라이드를 검색해보세요. 질레트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서울경제신문의 고광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란법이라고 그러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인데 이 법안을 둘러싸고서 과연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있느냐. 아주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서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네. 새누리당은 정의와 국회의장이 제안한 8인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제안한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를 다 거부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란법은 이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해서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된 채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네. 정의와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법사위원장, 정무위원장 등 8인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했었죠. 네.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오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국회 전체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단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법사위만으로는 논의 진전이 어려워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결정하자는 이야기인데요. 네. 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오늘 이 제안들 모두 일축하면서 법사위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도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크다. 하지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법사위 내에서 의견 조율을 최대한 해보고 안 되면 각 당 지도부나 의장과 상의하는 게 일의 순서라는 것이죠. 예. 아, 법사위가 3월 2일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이렇게 법안 소위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여야가 국회 차원의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하지 못하면서 네. 김영란법은 결국 4월 국회로 미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을 옥죄는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의견부터 지금은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부패 방지를 통해 성숙한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 민간 영역까지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다. 언론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고요.
꽃이나 명절 선물, 골프장, 고급 식당과 술집 등 경제에 미칠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국회 해외 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캐나다 하버베스트 인수 책임론에 연관이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두고서 여야 간의 대립이 커졌네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오늘 좀 파행을 했는데요. 네. 최 부총리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당시 캐나다 이 하베스트다의 인수, 석유공사의 인수를 사실상 지시한 게 아니냐 이런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네. 정의당의 김재남 의원은 천문학적인 투자 손실을 기록한 이 하베스트 인수 당시에 지식경제부의 보도자료를 인용하면서 보도자료에는 그러니까 정부와 석유공사로 표현돼 있다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하베스트 인수사업의 주체가 정부와 석유공사라는 얘기죠. 최 부총리는 이 김 의원이 이 7분간 계속 이 몰아붙이는 동안에는 당신은 해외에 있었다 이렇게 짧게 반박만 했었는데요. 김 의원이 질의를 마치자 어이가 없어서 답변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사회를 맡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간사가 그런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자 또 이번에는 여당 의원들이 답변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그치지 않았느냐며 전원 퇴장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은요 일방적으로 증인을 몰아붙이는 것도 안 되지만 여당이 물타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반응부터요. 삼선 현역 의원으로 친박계 실세인 최 부총리가 정말 실세는 실세인 모양이다. 경제도 좀 그렇게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비꼬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사교육비가 월 평균 40만 원에 달한다. 그래서 이 가계 부담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초등학생들 사교육비 부담이 월 평균 40만 원 정도 달하는 조사가 나왔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가계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우리가 뭐 다 알지만 소비가 줄면 기업의 생산이 위축되고 또 투자가 줄어들고 그럼 또 일자리가 감소하고요. 다시 또 소비가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전국 7개 지역 초등학생 학부모 3천 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네. 자녀 1인당 월 평균 32만 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했고 4에서 6학년은 1인당 43만 원을 썼습니다. 응답자의 74%가 가계소득에서 이 자녀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초과하고 예. 또 63%가 사교육비 지출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는데요. 예. 그 초등학생들도 하루에 이 사교육에 치여서 자유시간이 두세 시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또 호소를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이 조사보다도 우리 집은 사교육비가 더 든다. 더 든다.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3학년 자녀가 둘인데 우리 집은 사교육비로 매월 200만 원이 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사교육을 줄인다면서 물 수능을 만들고 학교 선행학습도 안 하는데 그렇다고 사교육이 줄어드느냐. 오히려 사교육을 더 몰린다는 이런 일침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경쟁 위주 교육, 그다음에 입시 체계의 변화와 함께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좀 이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하는 그런 날카로운 네티즌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고광분 기자였습니다. 해피 쉐비 뉴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기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경찰이 피해자 신고가 없어도 인지수사를 통해서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성범죄자 형량부터 높여야 합니다. 9898번이 의견이시고요.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하려면 결국 피해자를 불러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 인권보호 방안이 필요합니다. 2820번님 의견이십니다. 경찰이 피해자 신고가 없어도 인지수사를 통해서 가해자를 처벌한다는데 이것으로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에 대한 의견들입니다. 네,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보의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대리운전입니다. 역삼동에서 일산이요. 아,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일용이와 홍제동 김수미 보내라고요? 네, 차오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차오로 정렬 차오로 정렬 2588 2588.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넣는다. 싼 곳만 찾아서 넣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만 원이 무료니까. Good choice. 광대역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참조.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 카타파 하전해 주고 싶은 얘기 바람명에 담으면 하늘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집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네, 지금 시각은 6시 3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고 가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가 주요 도심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성암로 모래내 방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중동교구간 아비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여파로 이 일대가 밀리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도로는 안양 가는 길 목동교부터 금천교까지 거의 전 구간이 밀리고 있는데요. 반대 도심 쪽으로도 금천교부터 목동교까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문 구리 쪽으로는 난지 나들목부터 반포대교 구간, 다지 성수에서 청담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 청담부터 난지 나들목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 나라는 올림픽대로도 공항 방면 반포대교부터 한강대교 사이로 서행입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도 가양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하류 나들목부터 동작대교 구간, 다시 한남대교 지나 청담까지도 정체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월 국회에서는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조속한 청문회 개최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데 반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청문회를 거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합니다. 여야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의 여당 간사를 맡으신 분이죠. 새누리당의 이한성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한성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 이거 네. 2월 국회에서는 이럴 수 없다 이렇게 당론을 정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인해 그렇습니다. 보셨습니까? 확인이 되었습니다. 참 대단히 아쉽고 답답합니다. 네. 그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 우선 답답한데요. 네. 우선 국민들께서 뭐 좀 서운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뭐 좀 여론전 같은데요. 네. 이렇게 좀,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청문회 조차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국민을 좀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에게 의혹은 던져놓고, 네. 그러면 의혹을, 해명하도록 기회를 주고, 그래서 국민이 판단하고, 국회의원도 판단해서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런 그 과정을 미리부터 그냥 없애자는 것은
대단히 참 납득할 수가 없고, 네. 뭐 헌법이나 뭐 관련 법이나 다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의혹 말씀도 하셨고, 얼토당토하는 예. 이유로, 그런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 이 얘기가 그거죠. 예. 이 박상호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에 가담했다라고 예.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거죠. 예, 뭐 그래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여당 입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은폐 축소가 아니고, 예. 그 사건은 이제 경찰관 사건 아닙니까? 네. 대단히 중요하고 경찰 조직으로서도 대단히 위기에 처한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 자체에서 두 사람만 일단 그렇게 사건에 그냥 관련된 거로 그래 뭐 했습니다 보니까요. 나중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 두 사람만 해서 구속을 해서 이제 송치를 검찰을 보냈죠. 네. 그래서 또 진술 내용이 우리 둘이 했습니다. 네. 또 뭐 박종철 그 학생은 죽었고. 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둘이 그냥 말을 맞춰서 진술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간단히 그때 수사 검사했다는 거죠. 수사 검사의 주임 검사는 뭐 신창은 예, 예. 부장 검사고. 예. 그 부에 또 수석 검사인 안상수 예. 현 창원시장이 그 당시 수석 검사로서 수사 주관을 하고. 네. 그 밑에 보조로 그 신임 검사였던 박성호 검사가 참여했습니다. 네, 네. 그 참여했고 주임 검사가 아니었죠, 그렇게. 네, 네. 그래서 그 사건 좀 말씀드리면은 그 첫 사건이 그렇게 돼서 1차로 종결이 됐는데 네. 경찰관 두 사람이 장기간 구속되고 있으니까 네. 심경 변화가 일어나서 그 사건의 고문 관계자 가담자가 우리 둘 말고 더 있습니다. 네. 세 사람이 더 있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안상수 검사 그 말을 듣고 또 물론 박상우 검사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예. 부장 검사한테 보고를 하니까 아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니다. 예. 그럼 상부로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서 또 상부에서는 그럼 더 알아봐라. 네. 확실한 거 알아봐라. 네. 접견을 해라. 뭐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자료를 잡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아하. 3월 21일 날. 네. 그게 이제 안기부가 주관하고, 경찰도 끼고, 이제 검찰도 끼고, 거기서 시국이 이러니까, 이거 지금 파헤치면 곤란하다. 네. 그래서 사건을 그냥 더 하지 말자. 네. 이런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두 달 버티다가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5월 18일 날 예. 폭로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검찰은 그 이틀 뒤에 예. 세 사람을 추가로 구속을 했죠. 예. 거기 5월 20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조사를 다 해놓고 예.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결정을 하는 바람에 수사를 그냥 무슨 뭐 잠정기한 그렇게 뭐 대기한다 할까 네. 못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예. 청문회를 열고 예. 그렇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기회를 갈라. 예. 네. 국민들도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예. 이 정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면 예, 예. 이런 내용을 야당도 알지 않을까요? 아, 야당도 알고 계실 텐데, 예. 뭐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네, 아마 네. 몇 분이 또 이렇게 틀고 해서 오늘 예. 의총에서 이제 결론을 못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 저 지도부나 또 법률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 인사청문 특위 위원장이 야당의 이종걸 예, 의원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어떻게 이 청문회 자체를 위원장이 소집을 안 하면 안 되게 되나요? 뭐 자기가 하려고 하지만은 또 당에서 이렇게 뭐 참 뚜렷한 지침이 없으니까 네. 뭐 내심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 생각합니다. 그 2월 임시국회가 3월 2일 날 끝이 나나요? 아 이제는 날짜가 없습니다. 오늘 날짜를 안 잡아주면 물론 3월 2일 날 할 수 있으니까 네. 아직도 뭐 시간은 좀 있습니다. 네. 여론에서 좀 국민들께서 좀 지원을 해주시면은 네. 3월 2일 날 열릴 수 있겠지요. 네. 좀 답답합니다. 2월 국회는 너무 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예, 참, 알겠습니다.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지금 저 법사위원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김영란법에 관해서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 예. 어제 예. 공청회에서 뭐 특별한 얘기가 나왔습니까? 공청회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법사위 오니까 예.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지 아무래도요. 네. 조금 더 법적으로 이제 접근을 했고 네. 또 그 참 진순 일원으로 오신 분들이 네. 대학 교수 세 분하고 네. 언론인 두 분하고 네. 변호사 한 분 이렇게 해서 다 쟁쟁한 법률가들이기 때문에 예. 또 뭐 직견 있는 또 언론인들이기 때문에 그 깊이 있는 논의가 되고 뭐 몇 가지 문제점도 뭐 제기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법사위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통과시킬 겁니까? 안 시킬 겁니까? 예, 통과시켜야죠. 그런데 조금 드러난 문제점이 좀 있고 예. 제가 봐도 뭐 몇 가지 좀 문제점이 좀 있고 예. 그래서 그걸 좀 이제 수정을 해서 뭐 통과시켜야 되죠. 뭐 의견이 좀 뭐 많아지죠. 언제 합니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2월 국회는 며칠 안 남았는데요. 2월 국회가 그게 사실은 그렇게 금방 고치기가 좀 어려워요. 구조가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2월 국회 넘어간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아, 이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그래 보입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은 8인 협의체 제안도 했고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 예. 전원위원회 개최도 얘기했는데 그건 다 여당에서 다 반대를 했더군요. 아, 반대보다는 예. 그렇게 뭐 참 국민 여론이라든지 우리도 뭐 참 뭐 가급적 모든 법안을 예. 빨리 통과시키는 게 좋지만은 네. 문제가 좀 있어 보이니까 예. 뭐 어제 그 법학자들도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뭐 그런 문제를 좀 안고 있는 것을 좀 논의해서 좀 네. 그래도 네. 좀 더 매끄러운 법이 돼야지 이까지 건국 이후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한 게 500건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러니까 국회로서도 특히 법사위로서 좀 책임감이 무거워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예. 다 돼가지고요. 마지막으로요. 아, 지금 어떤 예. 점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그것만 좀 정리 좀 해서 말씀해 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당초에 이제 공직자만 했는데 왜 그 두 직위를 추가했느냐. 예, 사립학교 교훈하고 예, 언론을 포함했느냐는 문제. 예, 그다음에 뭐 직무 관련성 대가성을 없이경 바로 그 처벌 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예.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들도 있나요? 대가성 그렇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으면 예, 학자들은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그렇게 없이 그냥 바로 예. 신고 안 했다고 해서 이렇게 친구 간에 돈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문제인데 네. 그걸 그냥 처벌할 수 있느냐 네. 아, 좀 대단히 어렵다 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지원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제가 이름이 강지원이네요. 아, 근데 친구들한테 예. 그냥 무턱대고 이 공짜 돈 지원 받아도 되나요? 아, 그래서,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 뭐 사회 상규상으로 넣어놨지만은 예, 예. 뭐 대가성 없는 경우가 뭐 혹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예. 네, 그런 쟁점들을 좀 정리해 보시게 되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국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 예. 사무를 총괄하는 것도 뭐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한성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야당 간사를 맡으신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해철 의원 연결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상호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안 열렸죠. 예. 아, 근데 당에서는 아예 그냥 인사청문회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하셨다면서요? 오늘 오전에 그 야당 청문위원하고요. 예. 그 원내 지도부가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습니다만은 네. 결론적으로 현재 더 이상의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요? 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서 네. 또 의총에서도 그런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된 거라기보다는요. 네. 당의 의견이 모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박종철 군 그 고문치사 은폐 사건이요.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예, 예. 그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가 철저하게 수사하지 못했다. 네. 라고 했을 때는,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철저히 수사를 못했다는 것은 적어도 그 한 명의 피의자를 1차와 2차에 걸쳐서 수사를 할 때. 네. 다른 공범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실제로 알고, 있었지 않느냐라는 거. 네. 이랬을 때, 대법관은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판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위치와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면 그건 네.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앞에 그 이한성 의원, 새누리당 네. 의원하고 인터뷰를 해보았더니 당시 그 박종철 군 사망 사건 때 말이죠. 네. 그 3월 12일인가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있었답니다. 네. 그때 이제 덮자고 예. 표현하는지 하는 게 좋은지 예. 올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예. 이제 결정이 났고 예. 5월 달에 들어서서 정의구 의원 사재단에서 폭로가 이루어져 가지고 바로 그 다음에 3명을 추가로 구속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렇다면은 이 박상호 후보자가 뭐 은폐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시각인데요.
그러진 않고요. 이제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예, 예. 일단 첫째로는 이 사실이 그러니까 추가로 공범이 3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2월 27일입니다. 예. 2월 27일 날 알았고요. 그걸 이제 보고도 하고 수사팀에서 공유를 했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실제로 수사가 개시된 것은 5월 20일 날 했는데 예, 예. 그 5월 20일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틀 전인 5월 18일 날 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이런 것이 있다 폭로가 해서 했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적어도 그걸 담당했던 수사 검사로서 50여일 동안을 네. 그러니까 그런 외부의 새로운 폭로가 나타나기 전 50여일간을 아무런 수사를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예, 예.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예, 보고요. 그, 둘째로는 2차 수사를 이제 5월 20일부터 했습니다. 예, 네. 했는데 정작 어찌 보면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예. 당시 치안본부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 예. 그 치안본부장에 대해서는 해가 넘긴 88년 1월 달에 예. 그러니까 7개월이 지났죠. 그때 이제 비로소 부속 수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리 봤을 때는 이 첫 번째나 두 번째 수사 과정에서 적어도 충실한 수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네. 것이고 특히 이 사건은 일반 다른 사건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네. 박정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그 은폐 과정은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고 어찌 보면 우리 현대사에 큰 궤적을 그리고 아, 그럼요. 예, 그런 예. 사건인데 예, 예. 그와 같이 관여가 돼 있다면 그거는 저는 적어도 후보자가 네. 그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는 네. 겁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 중에 예. 2월 27일에 이제 검찰에서 이 정보를 수집 알았다는 것 수집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죠. 알았는데 예. 그래서 검찰에서 상부에 보고하고 해가지고 관계장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주관을 아마 국가정보원이 당시에 했다는 것인데 예. 거기서 이제 뭐 보류하자든가 뭐 어떻게 이렇게 결정이 됐었다. 예. 그래서 검찰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것이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예. 아무리 당시에 위중한 시대적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인권의 보류 역할을 해야 될 검사가 그걸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다 해서 더 이상 수사를 못했다면 네. 그거 역시 문제가 충분히 네. 그것도, 되는 거죠. 그것도 역시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과감하게 수사를 했었어야 한다 이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러시고요. 그렇지 예. 않으면 예. 적어도 그 수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네. 이야기를 해야 되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어떤 책임이라든지 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건데 네. 현재까지도 그걸 예를 들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대책회의로 뭐 본인의 해명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후보자의 해명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당시에 주임 검사는 뭐 신창원 부장 검사였답니다. 그리고 네. 그 밑에 이제 안상수 검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박상호 검사는 이제 초임 검사가 이제 수사 보조로 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네. 합니다. 어떻게? 네.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요. 네. 그 최초의 두 명의 피의자 중에 한 명을 네. 수사했던 것은 후보자입니다. 네. 직접 수사했던. 네. 그러면. 그 의사결정이 부장이나 이렇게 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걸 있다. 직접 수사했던 그 후보자로서는 당연히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알았다면 네. 거기에 따른 그 검사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 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위원도 맡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좀 한 가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지금 야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일단 정무위에서 통과됐던 그 안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예. 입장입니다. 예, 예.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 네. 3월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된다라는 네. 것이 이제 기본 입장입니다. 근데 그 같은 그 새정치 민주연합 소속의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그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지는 않고요. 이제 예. 어제 공청회를 이제 했습니다만은 네네. 그러니까 여러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이게 법리적으로 약간 무리가 된다든지 또 과연 이 법이 실효성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저희들의 기본적인 원칙 그리고 확실한 것은 이 법안은 반드시 그러니까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돼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무위에서 적어도 1년 이상 이렇게 논의되고 충분하게 이야기했던 그 입장은 네. 존중돼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법사위원회 법사위 통과를 시키겠다는 입장이시죠? 근데 지금 여당은 네. 반대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법사위에서 한번 전체 회의 상임위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공청회를 어제 할 때 여러 의원분들께서 우려를 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반대를 한다. 그건 아니었고.
예, 부분들이 분명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네. 법사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답을 찾을 수 있고 또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사위원회 언제 열리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사위는 이제 어제 공청회를 했고요.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2일이죠. 예, 예. 그러니까 예. 그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면 예. 그 다음 날이 화요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겠죠. 3월 3일이요? 예. 예. 근데 앞에 이한성 의원 말에 의하면 2월 국회에서 통과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것이 이제 여러 우려가 나오는 것 때문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법은 어쨌든가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네. 또 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네. 이 법이 왜 이런 법이 제정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네. 상황이 있는 거고 또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위헌이다. 네. 그리고 법리적으로 절대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네. 저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당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반대하는 듯한 움직임입니까? 아닙니까? 뭐 그쪽도 의견이 서로 좀 의원들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예. 본격적인 그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네. 그 법사위 전체 회의나 이제 공청회 과정에서 네. 여러 의원들이 이제 좀 우려를 표시했던 것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법사위원회가 이번 주 열리면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통과될 것 같습니까? 이번 주에 열리지는 않고요.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원내 지도부나 또 여야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법사위에 와 있기 때문에. 네.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따른다. 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번 주에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 들으셨어요? 몇 배 빠른 LTE, 어렵고 복잡한 LTE 다 잊어도 되는 밴드 LTE가 나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오든 가장 먼저 만나게 해줄 밴드 LTE. 앞으로의 LTE는 밴드 하나면 됩니다. 먼저 갑니다. 밴드 LTE. SK텔레콤.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양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는 곳. 건축 전시회 가자. 경양 하우징 페어. 2015년 2월 26일부터 킨텍스. 경향 하우징 페어. 당신을 지키기 위해 꼼꼼히 봄. 당장 필요한 건 무엇인지, 혹시나 위험하진 않을지 주변까지 꼼꼼히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네, 3시간째 운전 중인 김 기사님. 가장 힘든 시간대로 접어드는데요. 도로 사정까지 어려운 지금 많이 지쳐 보입니다.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네, 경찰이 피해자 신고가 없어도 인지 수사를 통해서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1379번님께서는요. 근절은 안 되겠지만 성범죄자 검거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6030번님께서는 대학 교수처럼 갑의 위치에서 몹쓸 짓을 하는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